오늘 레드립 메이크업 하니까 약간 피부 좋아 보여야 되겠지? 여기 이렇게 잡티가 많아. 잡티 커버하고 잘 가려 잘 가려. 피부 너무 좋아. 블러셔도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주고 너무 찰떡인데? 약간 레드립에 이 눈매가 묻힐 수도 있으니까 눈면은 이렇게 눈매까지 이렇게 그윽하게. 나름 섹시한데? 뭐야? 진짜 너무 촌스럽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몸이 조금 지금 생리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얼굴에 열감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메이크업 시작 전에 꿀템을 하나 먼저 추천을 하고 가자면, 뭐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 듀이트리의 화장빨 뜯어 쓰는 더블 패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무조건 이 피부의 열감을 좀 낮춰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요게 진짜 시원하고, 이 안에 보시면은 요 안에 쪽집게가 있어가지고 꺼낼 때도 되게 위생적이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보시면 일단 패드에 수분을 진짜 가득가득 머금고 있고, 이렇게 3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반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2분의 1로 이렇게 딱 절단면이 나 있는데, 그 절단면 안에서 또 2분의 1로 절단면이 또 나 있어가지고 넓은 부분에도 쓸 수 있고 좁은 부분에도 쓸 수 있고 약간 내 마음대로 조금 찢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굴에 붙였을 때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싹 들면서 좀 얼음주머니를 올려놓은 것처럼 열감이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피부 열감을 좀 낮춰주면서 이 안에 수분감도 좀 먹여주기 때문에 2, 3분 정도만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줘도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한번 떼볼게요. 아까 진짜 심했거든요, 붉은기가.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게 확실히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피부에 티가 나요, 그죠? 그리고 제가 렌즈는요 여러분, 너무 예쁜 렌즈를 껴줬거든요. 오늘 또 키워드가 내추럴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레드립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좀 튀는 거를 끼는 것보단 내추럴하면서 원래 내 홍채가 좀 은은하게 밝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게 확실히 예쁘단 말이죠. 아이즈메 허금은 원데이 그레이예요. 근데 얘가 그레이인데 딱 꼈을 때 그레이 느낌보다는 브라운기가 돌거든요. 약간 애쉬 브라운 느낌? 내 진짜 눈동자가 밝은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만족하면서 끼고 있는 렌즈고, 어쨌든 이렇게 해줬으면 일단 크림을 발라줄게요. 와, 근데 피부가 진짜 장난 아닌데 지금? 피부가 좋지 않으면서도 이 속광이 올라오는 이게, 아까 제가 또 콜라겐 팩을 해줬더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피부결이 싹 메꿔져 있는 느낌?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 갔다가 화잘먹 수분크림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주변에 쓰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써보는 건데, 화장 잘 먹으려면 수분감은 채워주면서 마무리감이 조금 산뜻촉촉하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 눈 주변에 있는 이 크림들을 다 닦아내주고, 이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는데 이런 스펀지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밀면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잔여감이 남지 않게. 본격적으로 여러분 메이크업에 바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련된 레드립 메이크업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깔끔한 피부 표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레드립 자체가 바르면 너무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고 화장이 진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진짜 깔끔하고 뭔가 얇은데 커버될 부분들은 커버된 그런 균일한 톤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붉은기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에어젯 리프팅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두피나 이런 부분에 붉은 자국도 되게 많이 나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고 좀 내추럴하게 파운데이션이랑 비비를 이용해서만 한 겹 가볍게 깔아주고 포인트 스팟 정도만 커버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커버한다고 냅다 막 컨실러 같은 걸 좀 덕지덕지 올리게 되면 화장이 진짜 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급진 느낌이 사라지 겠죠? 일단 첫 번째로 요거를 써줄 겁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진짜
엄청 지금 기대하고 있는 비비인데 바이에콤이랑 뽐니님이랑 같이 개발을 한 비비크림이에요. EGF 비비크림. 제가 뽐니님이 팔로우가 돼 있어서 뽐니님이 개발하시는 과정들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너무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처음 써보게 됐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거 보면 처음에 올 때 비비 본품이랑 퍼프랑 이렇게 있고 또 피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게 웨지 퍼프랑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약간 글로시한 피부 표현보다는 조금 깔끔하고 균일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비비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약간 세미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을 해줘볼게요. 이 퍼프는 엄청 촘촘하고 단단하면서 이렇게 밀착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타입의 퍼프예요. 약간 이런 웨지 퍼프는 그냥 딱 스펀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 먹으면 커지는 물 먹는 스펀지 같은 느낌?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A02 컬러 사용해줄게요. 내 모공을 촘촘하게 메꿔주는 세미매트 제형의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컬러감도 진짜 예쁘고 딱 썼을 때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진짜 애용하는 파데거든요. 근데 조금 보송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메이크업에 조금 두꺼워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비비랑 이렇게 한번 섞어서 사용을 해줘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엄청 위생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1:1 거의 이 비율로 섞어가지고 비비가 원래 호수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22호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섞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 얇게 파운데이션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피부가 더 가벼운 느낌? 아니 밀착이 진짜 미쳤네. 어머! 피부 표현 진짜 미쳤는데요? 근데 저 진짜 기대를 만빵하고 썼는데 미쳤는데요? 약간 나는 뭘 발라도 뜬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바르면 진짜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컨실러 없이 지금 비비랑 딱 파운데이션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파운데이션 자체가 커버력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컨실러를 막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커버가 지금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쪽 차이가? 나중에 단독으로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단독도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제품 리뷰는 그만하고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는 이렇게 균일하고 깔끔한 피부 표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진짜 그냥 냅다 피부 바르고 커버할 거 다 커버하고 블러셔 진한 거 올리고 음영 깔고 막 진짜 그렇게 막 꾸역꾸역 레드립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레드립일수록 오히려 청초한 느낌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 사실 피부 표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 메이크업이랑 진짜 다 너무 잘 예쁘게 됐는데 갑자기 막 피부 요철 일어나 있고 막 둥둥 떠 있고 막 이러면 거울 보는데 현타 오거든요. 진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저는 피부 메이크업이 잘 안 됐을 때 진짜 피부만 지우고 다시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피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기 보여요, 여러분?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여기? 에어젯 후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 왜냐면 내 이 얼굴의 선이랑 이어진 두피가 있는데 이제 신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대요. 그래서 내 이 이어진 부분의 두피에다가 공기총 같은 걸 이렇게 톡톡톡톡 라인을 따라서 쏴주면 두피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얼굴이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시술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듣고 약간 그게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돼요. 얼굴이 지금 완전 갸름해졌죠? 약간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얼굴형 영상을 찍겠어. 오늘은 제가 못 찍는 이유가 에어젯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젠 줄 모르고 그냥 오랜만에 너무 가가지고 뭐 다른 시술 받겠지 하고 갔는데 그 시술 받고 영상 찍어야겠다 집 가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어젯은 당일에도 이렇게 효과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한 달이 되면 완전 맥스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이게 한 번 이렇게 효과가 쫙 올라왔다가 한 1-2주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다시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한 달째 됐을 때 이게 진짜 정점을 찍는다고 하더라고, 얼굴형.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에어젯은 약간 얼굴에 살을 올려주는 느낌보다는 얼굴에
굴곡이 많거나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딱 끌어올리기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간단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진짜 아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피에다가 이거 공기총을 쏘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프진 않고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빠요. 볼펜 그 뒤에 딸깍딸깍 하는 그 부분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콕콕콕 찍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데 저는 여기부터 여기 귀 뒷부분까지 이렇게 좀 다 쏴줬거든요. 총 220샷 정도 쏜 것 같아요. 소리는 진짜 커가지고 귀에다가 약간 귀마개 같은 걸 이렇게 씌워주세요. 근데 막 놀랄 정도의 크기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 전혀 아프지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포도당 같은 게 또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끈적한 젤 같은 게 이렇게 흘러요. 다른 데서 울쓰라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아파서 막 썰풀 게 너무 많았는데 이거는 진짜 아프지 않아가지고 얘기할 게 많이 없 어쨌든 이게 좀 효과가 더 조금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냥 얼굴형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여기서 파데를 또 섞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닦을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위생적이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 일단은 공차를 먼저 먹어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망고 요구르트예요. 거기다가 화이트펄을 추가했어요. 여러분 피부 표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피부 결이 좀 비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고 포인트 스팟 커버를 해줄 건데 레드레의 듀얼 핏 컨실러 01 아이보리 컬러 이 스팟 부분 큰 붉은기들을 좀 커버를 해줄게요. 근데 진짜 많이 할 필요 없고 딱 눈에 보이는 이 부분만 해주고 이걸로 여기 다크 부분까지 이렇게 어쨌든 스텝 1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잡티가 100% 다 커버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그리고 예쁜 피부톤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항상 바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을 이렇게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컨실러 스팟 부분이 너무 피부 표현이 예뻐. 전 스프레드보다 이 스팟 부분이 너무 좋거든요. 팔자 부분도 조금만 이렇게 밝혀줄게요. 약간 모공 요철이 싹 메꿔지면서 피부톤이 한 톤 업되는 느낌?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광을 조금 죽여줘야 되는 부분들의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약간 요거를 쓰는 이유는 저는 피부 톤 보정보다 광을 눌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볍게 투명하게 처리되는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렇게 얼굴 외곽 부분 가볍게 이렇게 쓸어주시고 왜냐면 이쪽은 당연히 광이 없어야 되겠죠? 이쪽에 광이 있으면 좀 시선이 이쪽으로 퍼지면서 얼굴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안 해도 윤곽을 좀 또렷하게 잡아줄 수 있게 파우더로 이렇게 턱 부분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저만의 꿀팁인데 레드립을 항상 바를 때 저는 입 주변에 좀 이런 글로시한 느낌들을 다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관 쪽이 조금 부한 편이기 때문에 레드립을 바르면 조금 역으로 이 하관까지 커 보이는 역효과?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입 주변을 좀 파우더리하게 눌러주고 레드립을 딱 발라주면 그 입술만 딱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나는 레드립을 발랐는데 왜 이렇게 부해 보이지? 하시는 분들은 이 얼굴 주변에 광들을 한번 죽여봐 주세요. 볼 앞쪽 볼은 조금 살려두고 이 눈썹 부분이랑 좀 광이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죽여놔 줄게요. 그리고 코 옆부분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 진짜 크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약간 얼굴이 조금 뽀송뽀송하면서도 입체감이 이렇게 좀 살아있는 부분들은 살아있는 그런 피부 표현이 연출이 됩니다. 파우더 처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난 광 피부가 안 어울리고 얼굴이 커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꼭 파우더 처리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쉐이딩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줄 건데 쉐이딩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요 홀리카홀리카의 톤 튜닝 쉐이딩 쿨 그라운 요거를 써줄 건데 아무래도 레드립 자체가 립에만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메이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모든 색조에서 힘을 조금 뺐어요. 그래서 쉐딩도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드는 요 컬러를 선택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음영이 빡빡빡 들어간 거보다는 그냥 적당히 음영이 잡힌 느낌의 그런 쉐딩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끝 부분
근데 나 이 쉐딩 곧 힙펜 될것 같아. 제가 쉐딩을 힙펜이 될 정도로 쓴 적은 많이 없거든요. 제가 썼던 쉐딩 중에서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발색도 자연스럽고 잘 되고 톤도 그냥 나랑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얘랑. 이렇게 한번 코 잡아주고 중간에 한번 끊어줄게요. 너무 코가 길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입술 밑에 음영 주고 그리고 턱 부분도 얼굴의 윤곽을 또 또렷하게 잡아줘야 메이크업이 좀 예쁘게 되겠죠? 그리고 눈썹도 한번 지나가서 이렇게 음영을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머리는 제가 오늘 앞머리를 깻잎머리로 조금 오랜만에 연출을 해보려고 이렇게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도 살짝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저는 윤곽을 한 번 더 잡아줄 거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웜 쉐딩. 이제 이 코 끝부분, 이 부분이랑 입술 외곽을 한번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저는 약간 이 코 끝에가 이렇게 좀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색조가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음영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눈썹은 그냥 좀 마지막에 해줘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섀도우를 먼저 해줄게요. 레드립 메이크업 할 때 또 중요한 거. 보통 우리가 진짜 레드립 메이크업 한다고 하면 나는 약간 음영이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영을 되게 과하게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뮤트한 색감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조금 뉴트럴한 이런 뮤트톤 위주의 좀 색감이 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채도가 빠지고 뭐 쿨톤도 아니고 웜톤도 아닌 딱 그런 느낌의 섀도우예요. 이 레드립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를 고르는 꿀팁은 일단 손등에다가 내가 사용할 레드립을 요 위에다 발색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섀도우들을 여기 위에다가 갖다 대면서 이제 톤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은 진짜 제가 깔끔하게 라인을 빼고 좀 이 섀도우에는 힘을 좀 뺄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과 이 라인을 조금 강조를 해준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요 두 번, 여기 제일 중간에 있는 요 귀여운 강아지 섀도우로 음영을 한 겹 깔아줄게요. 뭔가 우리 막 인스타그램 보면 이 사람은 레드립 발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민낯에 예쁘게 레드립을 바르는데 잘 어울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연출을 해줄 겁니다. 연한 메이크업 할 때 팁은 애매한데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거울로 이 한 부위 한 부위씩 보면서 하다 보면 이게 허전해가지고 자꾸 뭘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딱 베이스 섀도우 칠하고 멀리서 봐주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멈추고 이 밑에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똑같은 컬러로 눈 뒷부분에 음영을 한번 이렇게 덮어줄게요. 애교살까지 안 가도 돼. 까지 딱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영역이 좁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요거 쌍꺼풀 라인 앞쪽이랑 이 뒤쪽 요렇게 깔아줄 겁니다. 내가 라인을 빼줄 부분까지 요렇게 해주고 멈춰야 돼.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레드립 메이크업 할 때는 과하면 안 돼. 그리고 차라리 나중에 립 다 바르고 수정을 보는 게 훨씬 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언더를 칠해주는데 얘는 이 앞쪽까지 이렇게 가줄게요. 붉으스름한 느낌. 얘가 약간 펄도 조금 있어가지고 오묘한 느낌으로 딱 한 겹 깔아주기 좋거든요. 멈춰. 여기서 멈춰, 여러분. 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라인 음영을 바로 빼줄 거예요. 여기서 이 맨 끝에 있는 이 컬러 이거를 묻혀가지고 점막만 먼저 메꿔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눈에 약간 깊이감이 생기면서 좀 또렷해지거든요. 라인을 아주 조금만 빼줄 건데 거울을 이렇게 멀리 두시고 내 눈매에 맞게 조금씩 빼면서 거울을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빼지거든요. 그래서 대충 길이감 정도만 맞춘 다음에 가까이서 디테일한 진하기 정도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거울을 멀리 두면은 이렇게 길이를 맞추기도 되게 쉬워요. 그 옆에 있는 거를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이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도 너무 과하지 않게. 또 애교살 그린 티는 좀 나야 돼. 저는 얼굴에 중앙부가 긴 편이기 때문에 애교살을 꼭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에 언더를 채워줄 건데 요 애교살 그려준 요 음영 섀도우 있죠? 또 양 조절을 또 팔레트 위에다가 해주고 눈 뒷 부분에 그림자를 준다는 느낌으로만 채워줄게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이런 느낌? 어차피 그리고 이 아이라인은 제가 한 번 더 또렷하게 메꿔줄 거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묻혀서 눈 앞부분을 좀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에 음영을 주면 확실히 약간 눈이 좀 깊어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생각보다 멀리서 봤을 때 막 화장이 진하네 라는 느낌은 진짜 안 들어서 이 한 끗 차이의 효과가 진짜 큽니다. 이제 라이너를 그려주기 전에 일단은 눈썹을 먼저 채워줄 건데 눈썹도 당연히 진한 느낌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힘을 빼고 이 빈 부분 정도만 이렇게 한번 쓸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채워주고 눈썹을 그려주면 내가 이제 막 안을 채운다고 막 눈썹이 진해질 일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에스쁘아의 더브로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이 섀도우들을 좀 빗어서 결을 좀 이렇게 정돈을 해준 다음에 이 뒷부분부터 결을 따라서 그려주는 거예요. 내 눈썹이 난 방향대로 좀 결을 따라서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빗어가면서 빗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이 결이 난 방향대로 빗어주세요. 눈썹 모양은 너무 세지 않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되게 내추럴하게?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그냥 딱 내 눈썹 두께에 맞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눈썹을 내추럴하게 완성을 했고 앞머리 부분은 진짜 신경 써가지고 손에 힘을 빼고 좀 최대한 이렇게 위쪽으로 긁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라이너로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라이너를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원래 같으면 여기 내장되어 있는 이 브러쉬를 썼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더 얇은 이 라인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피카소의 401번 요 브러쉬를 쓸 거예요. 진짜 조그맣죠? 이런 걸로 이제 라인을 그려주면 아무래도 얘가 얇게 그려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훨씬 적어져요. 뚜껑에다가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끝에를 최대한 이렇게 좀 긁어서 뾰족하게 끝에를 만들어주고 일단 첫 번째로 점막을 채워주는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너무 속눈썹 뿌리 쪽에 가깝게 너무 다 막아버리면 되려 약간 저 같은 쌍꺼풀은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채워줘도 괜찮으니까 아주 또렷한 느낌만 들게 거울 아래에다가 두고 이렇게 뿌리로 약간 콕콕콕콕 이렇게 길게 비비는 게 아니라 짧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이제 라인을 정말 정말 얇게 빼줄 겁니다. 내가 그려놨던 이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빼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려줬으면 이제 여기서 음영을 조금 보충을 해줄 건데 이런 총알 브러쉬 있죠? 아까 썼던 거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라인 주변으로 이 음영 컬러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쌍꺼풀 라인 쪽으로 이렇게 그냥 되게 가볍게만 눈 떴을 때는 그냥 깊이감 정도만 깊어 보이게 해주고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를 이 두 개를 섞어서 이 눈 뒷부분에 음영을 좀 줄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밑으로 넓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이 눈 선 주변에 머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오히려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반 비교해 보면 이쪽이 조금 길어 보이고 좀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죠? 눈을 전체를 다 진하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펄은 살짝 그냥 포인트 글리터가 될 수 있게 큰 펄 있죠? 요 큰 글리터. 약간 얘는 조금 촉촉한 타입의 글리터거든요. 손가락에 찍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베이지 빛이 나는 이런 색감의 글리터라서 지금처럼 메이크업하고 얹어도 막 그렇게 메이크업이 진한 티가 나지 않아요. 나는 글리터 없이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이런 글리터 얹어주시면 됩니다. 컬러감이 밝아가지고 진짜 메이크업 연하게 하고 딱 얹기 좋은 것 같아요. 요 세 번째 컬러 요걸로 눈 밑을 조금 밝혀준 다음에 여기 또 글리터를 조금 해줄게요. 확실히 저는 글리터를 좀 해야 눈이 확 트여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아주 또렷하고 예뻐졌죠? 이제 제가 여기서 약간 치트키
머리를 쓸 건데 속눈썹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예쁜 속눈썹 조합을 찾아냈거든요. 아임이랑 함경식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속눈썹인데 얘는 이제 가닥 속눈썹으로 이렇게 나온 타입이에요. 근데 얘가 뭐가 좋냐면 깜빡 속눈썹은 눈매를 더 또렷하게 연출하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고, 얘는 끝 처리가 훨씬 더 가볍고 내 점막에 닿는 이 기둥 이 부분이 훨씬 더 얇고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눈매에 딱 붙였을 때 훨씬 좀 내 생속눈썹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얇고 이 끝 처리가 대박이에요. 근데 뷰러는 또 깜빡이야. 제가 이번에 속눈썹 또 다 써가지고 깜빡에서 또 속눈썹을 샀거든요. 근데 뷰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진짜 좋아. 지금 보이죠?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좀 찝어주고 속눈썹을 붙여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붙여집니다. 속눈썹이 나는 원래 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속눈썹 붙일 때 검정색 풀을 제가 쓰거든요? 내가 안 하던 정리를 했더니 검정 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투명 접착제를 써주겠습니다. 확실히 점막 채워줬을 때는 투명 접착제보다는 검정색 접착제를 쓰는 게 훨씬 더 티가 덜 나거든요? 클리어 화이트 풀은 나중에 눈이 유분기가 올라오면 약간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검정색은 안 그러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마스카라랑 같이 이제 연출을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에 다 붙여주지 않는 거. 약간 가닥가닥 진짜 군데군데 붙여줄 거거든요. 이렇게 거울을 밑에다가 두고 맨 앞에만 8mm 붙이고 요 다음부터는 9mm, 10mm 이렇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가닥가닥으로 약간 내 속눈썹이랑 좀 섞어서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마스카라 이렇게 마지막에 해주고 그러면 진짜 시간 단축이 너무 잘 돼. 저는 원래 속눈썹에 약간 목숨 거는 타입이라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보면 완전 제 거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스카라까지 하면 완전 제 속눈썹 같거든요. 일단 여기도 제가 나머지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직 마스카라 안 한 건데 엄청 속눈썹이 제 거 같지 않나요? 마스카라는 요거 쓸 거예요. 모브닝 블랙빈 비오틴 코팅 마스카라 블랙. 제 친구 브랜드 마스카라인데 진짜 지인 사심 다 빼고 제가 최근 써봤던 마스카라 중에 제일 좋아요. 제가 원래 속눈썹이 정말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도 진짜 또렷하고 티가 나고 정말 지속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그대로 갔던 마스카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닥가닥 붙이고 이거 마스카라 딱 해주면 내 속눈썹이 원래 이렇게 길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 길어져가지고 보면 딱 티가 나죠? 내 작은 솜털들까지 다 살려내주는 느낌? 언더도 이 눈동자 부분 밑에만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어헤드? 요 불고데기. 요걸로 고데기를 해줄 건데 얘는 충전식이에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깜빡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끝나면 이제 여기 불고데기 부분이 열선이 이렇게 달궈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구분이 돼 있는데 이쪽에만 열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달군 다음에 요거를 그냥 진짜 불고데기처럼 사용해주면 너무너무 편해요. 깜빡깜빡깜빡하죠. 이게 멈추면 다 달궈진 거. 방향 맞춰주면서 언더도 이렇게 한번 진짜 언더 조심해야 돼. 엄청 지금 깔끔한 음영 아이 메이크업이 됐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블러셔. 레드립이랑 톤은 비슷하되 채도감 자체가 되게 낮은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에뛰드의 핑카이브 컬렉션, 핑덕 러버스 클럽, 하트 퍼센트의 도톤 무드 블러리 블러쉬 2호 코튼 피치거든요? 근데 지금 블러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립을 먼저 발라주고 이렇게 대봐주는 게 조금 고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립을 먼저 해줄게요. 오늘 제가 메인으로 보여드릴 헤라의 루즈 클래시 301번 서울 레드. 제가 이거를 시딩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소윤하고 각인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보자마자 컬러에 너무 반했어요. 어떻게 이름도 서울 레드일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촉촉이 립이긴 하지만 광택감이 막 돋보이는 그런 촉촉이 립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엄마들이 바르던 립스틱을 보는 그런 느낌? 주름을 살짝 메꿔주면서 근데 얘가 컬러가 맥칠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맥칠리보다는 살짝 쿨하기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웜레드라고는 나와있기는 했거든요. 흐트려가지고
좀 발색을 보면은 막 엄청 그렇게 웜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딱 썼을 때 그냥 톤 상관없이 쓰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요 립을 발라줄 때 약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베이스 립이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스쁘아의 더 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발렌타인. 입술 전체적으로 한 겹 톤을 먼저 깔아주고 요 위에다가 서울 레드를 그라데이션을 깔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립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도 요 레드 립을 좀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약간 또렷해 보이는 그런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에크멀 논섹션 딥테일 립펜슬 피더리 핑크 입술 외곽 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얘도 굳이 따지자면 여쿨에 잘 어울리는 핑크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립펜슬들을 손등에다가 다 발라서 이 서울레드가 겹쳐지게 이렇게 발라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에크멀 립펜슬 이 피더리 핑크가 제일 뭔가 톤 자체가 좀 차분해가지고 잘 어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여기 입술 외곽 라인을 좀 흐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입술 외곽을 힘을 빼고 살살 경계가 흐려지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레드 컬러를 얹어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레드립 망하지 않게 바르는 법. 일단 베이스 립을 먼저 깔아주고 립 브러쉬를 이용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진짜 냅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립스틱에 직접적으로 묻혀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겹겹이 쌓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냅다 얹는 것보다 립 브러쉬로 진짜 차곡차곡 쌓아주면 망할 확률이 진짜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립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바르면 좀 퀄리티 있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컬러도 좀 립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바르면 아무래도 양 조절이 조금 되니까 여리여리한 그런 레드 느낌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약간 정말 얇게 한 겹 발랐는데 좀 진짜 여리여리한 핑크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을 봐주고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레드 컬러를 입술에 톡톡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그라데이션 만들고 톡톡 찍어주는 거예요. 안쪽만 냅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 찍어주는 거예요. 또렷한 레드립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립라인까지 레드립으로 꽉 채우는 건 저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주고 톡톡 찍어주면서 연출을 해주면 촉촉하고 아주아주 예쁜 레드립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입술에 경계가 남잖아요. 이 립 브러쉬로 경계만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안쪽에 톡톡 두드렸던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경계진 부분만 요 세세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건드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볼이 약간 좀 허전해지잖아요. 입술을 이렇게 칠해놓고 난 다음에 블러셔를 뭘 바를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쿨톤이라 그런지 펑카이브 컬렉션 에뛰드 거 요거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완전 막 그렇게 핑키핑키한 느낌보다는 조금 뮤트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라서 쿨웜? 약간 따질 정도로 티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그냥 중앙부가 짧아 보이는 느낌으로 약간 요렇게 광대 정도만 끊어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너무 많이 얹으면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딱 느낌으로만 너무 과하면 안 될 것 같아. 광대를 좀 요렇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블러셔도 딱 적당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터로 약간 입체감 줄 부분 좀 살려줄게요. 골든 피치. 입체감이 좀 도드라져 보였으면 하는 광대 부분도 해주고 팔레트에 있는 요거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원래 있는 부분만 찍어서 도드라져 보이게 해줄게요. 약간 점들이 눈에 잘 보이면 피부를 막 그렇게 엄청 많이 커버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고 약간 스타일링을 이렇게 좀 깻잎머리를 할 거거든요. 저는 머리를 얼른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 이렇게 옷 입고 이제 머리 스타일링 하고 왔는데 머리는 그냥 깻잎머리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애교 머리 빼줬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브렛나루 부분을 좀 쉐딩으로 채워주면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조그매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지금 클렌징 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인트로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e time of my life.